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신약 5페이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산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복음,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을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팔복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5장 전체를 한번 함께 나눠볼 건데, 해서 우선 5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산상수훈 설교를 했던 곳은 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봐서 요새는 뭐 구글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찾아봤더니 거기가 해발은 마이너스 35m. 그런데 뭐 땅속에 꺼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갈릴리 바다가 워낙 낮게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부터는 약 170m. 그래서 제가 구글에 아예 들어가 사진과 뭘 찾아봤는데 그냥 언덕 올라가는 언덕길에 이렇게 그 팔복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왜그 사람들은 그이 설교를 다 분명히 산이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 농사 짓는 들판 가운데 약간 높은 곳에 그 팔복교회가 있던데 뭐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처엔 산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렇게 산에서 가르쳤다고 그 마태는 표현을 했을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절 시작할 때 보면 그거는 그 마태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다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에 힌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모세, 아브라함, 다윗들에 연결시켜서 새로운 모세, 새로운 아브라함, 새로운 다윗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중에 그 마태가 산상수훈의 장면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떠오르게 했냐면 바로 모세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이 표현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읽을 때 오버랩 될수 있게, 떠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언덕이나 구릉 정도에서 가르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그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수훈, 언덕수훈, 들판설교, 언덕설교가 아니라 산상설교로 사람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를 위해 통해서 주어진 구약의 율법이 이제 신약에서 새로운 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율법으로, 즉 복음으로 오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그 작은 언덕 위에서 전하신 말씀을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을 산에서 가르쳤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즉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컬음이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과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달라서 팔복을 얘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니 그 맛을 잃지 말고 그 빛을 자기에게만 가두어 두지 말고 세상에 비추라고 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서 밟히게 되고 세상에 찬빛을 비출 때 이 빛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 착한 행실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13장 13에서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풍산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의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빛,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사형이나 설교 CD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하고 가끔씩 연락하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교회 다녀왔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녀왔으면 여기 오지 말지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의 교회가 기피해야 될 대상 정도로 여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친구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과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괜찮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지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혹시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상식, 교회가 뭐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해서 혹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밖에 던져 밟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소금이 밟히는 것처럼 혹시 밟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도 함께 가슴이 아팠고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착한 행실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아주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 또 의로운 계명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만 믿으면 우리 행실이 좀 더러워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16절은, 5장 21절에서 16절은 율법에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형제와 다투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란 말이 그 머리가 비었다 뭐 이런 식의 뜻인데요. 어쨌든 간에 미련한 놈 등이 말을 하면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고 또한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에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을 때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율법,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로운 율법은 눈에 보이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그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 속이 예배가 제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27절, 32절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 마음 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의 행위라고 하십니다. 진심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죄를 경계하며 물리치라는 뜻이고 죄의 결과가 지옥에 던져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7절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세의 대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맹세함으로 희게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실대로 말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며 옳은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내 편이면 좀 거짓말하고 잘못해도 그냥 인정해주고 내 편이 아니면 정말 작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잘못이 있어도 드러내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맞는 건 맞다. 내 편이라도 틀린 건 틀리다. 남의 편이라도 맞는 건 맞다. 이런 식의 진실대로 말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마태고 그 산상설교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책도 많이 받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모세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애초에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죠. 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율법의 조항들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항들이 말하는 정신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까지, 그렇잖아요. 밤에 집에 가서 집에서 누워서 하루의 삶을 생각해보면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악한 모든 생각과 내뱉진 않았지만 악한 말들, 내 속에 있던 것들을 발견할 때 정말로 아 진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진짜 의미들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세부 조항들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율법이 말하는 정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교리로 말하면 우리가 칭의를 받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이 의롭다 하심에 조건이 있어요. 선행을 동반하는 칭의라고 개혁교단에서는 교리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는 자 받은 자들은 당연히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시도됐던 그 칭의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이 내가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 내가 아마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교리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율법이 말하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 우리에게 유효하고요. 특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착한 행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또 한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또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기에 이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오늘 한 날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산 목사님 기도하면서 어려운 중에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운 중에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시는 길 마칩니다. 하늘의